자, 정근우 선수,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정근우 씨를 좀 모셨습니다. 전 야구 선수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정근우 씨를 좀 모셨어요. 모셨고, 굉장히 선수 때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멋진 사람이다 생각을 했었고, 여러 차례 한번 좀 나와 주십사 부탁을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열로 체크했습니다. 36.6, 36.3. 그다음에 이제 칸막이 했고, 좀 떨어져 앉았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방역수칙 언제나 그렇듯 잘 준수를 하겠습니다. 요즘 뭐더 바쁘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아니, 나 지금 다른 데 인터뷰 엄청 나온 거 봐서 다 보고 들어옵니다. 그거 찍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집에서, 그죠? 네. 집안일이 또, 만만찮죠? 엄청 그것 때문에 제일 바빠요. 네. 딸이 이제 피겨를 하고, 또 아들 또 첫째가 야구를 하고, 둘째는 공부하는데, 이제 와이프랑 이제 분담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애들 매니저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와,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역시 그래도 애국자. 세 그러니까 명이. 뭐, 세 명이나 났으니까 애국자죠. 예. 아이고, 참, 저도 이제 뭐, 저는 이제 한 명, 죄송합니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에서 SK 와이브스 야구단을, 그죠?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갑작스럽게 매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 처음에 놀랬고, 또 이마트가 인수하는 거에 또 놀라긴 했지만, 문득 그냥 지금까지 신인으로 들어가서 SK 와이번스에서 했던 동료들과 야구를 했던 성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싹 지나가는데, 이제는 이 SK 와이번스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충격적인 뉴스를 딱 보통 접하면 누구한테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혹시 더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누구한테 확인, 뭐 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했나요, 그날? 아니, 안 했습니다. 왜? 뭐 며칠 지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는 뭐 속해 있는 애들이 더 이제 머리가 아프고 뭐더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뭐 하기는 한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건데, 본인들이 좀 이제 생각할 시간도 좀 가지게끔 좀 해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고 먼저 말을 하겠지 싶어 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더 컸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SK 와이번스에서 활약할 때 영상들 이렇게 보니까 선수 두 명이 뭐 이야기하면서, 야, 뭐 출루율, 우리 출루율 둘이 합쳐도 뭐 정근은 뭐 타율도 안 돼, 뭐 이렇게 농담, 뭐, 예?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내가 봤어요. 그런 장면도 봤는데, 잘 해서 또, SK 와이번스에서 하나 이글스로 FA 이적을 했고, 또 마지막에 2차 드래프트로 또 LG 트윈스에서 또 활약도 했는데, 어딥니까? 본인 마음속에 찐팀? 한 팀? 한 팀을. 나의 정체성? 그래도 뭐, 첫 번째 팀, SK 와이번스가 제일 깊게 자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 여러, 뭐 하나, 이글스도 그렇고, LG 트윈스도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좋았던 멤버들과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저 스스로도 너무 SK 와이번스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걸 얻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선수들과 자주 만나고 있고, 제일 많이 뛰었잖아. 제일 많이 뛰었죠. 네. 그리고 우승과 뭐 한국 시리즈 매년마다 올라가고 가려고 하는 게 너무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렇게 어려웠던 거구나, 그게. 그때 시간을 돌려보면서, 아, 정말 좋은 팀 선수들과 같이 했던 게, 뭐 지나고 나서 좀더 크게 마음 잘 잡았던 것 같아요. 팀을 옮기다 보니까 명확하게 은퇴 투어라는 건 은퇴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안 옮겼으면 SK에서 계속했으면 영구 결번도 했을 건데, SK 팬들께서 떠났구나. 물론 뭐그 FA니까 그 상황이야 뭐 얼마든지 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없나요? 또 어때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사람 선수로서 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그 팀에 계속 남아서 야구를 하고, 떠날 때도 되게 팬들한테 인정받으면 떠날 수 있는 선수가 된다는 거는 되게 복 받은 것 같아요. 되게 뭐, 한 번씩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기는 하는데, 뭐, 현실은 또 그게 아니니까, 또한 팀에 있으면서 또 몰랐던 부분들을 또 느끼고, 배우고,
또 사람들의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알아가는 범위도 좀 커지고 그랬던 부분들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 아쉬움도 있고 또 고 고마움도 있고 해서 뭐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승근 감독이 이제 하나에 오시고 난 다음에 고치 그죠? 마무리 캠프 처음에 가서 막 시커멓게 이렇게 막 흙 묻히고 와 지옥 훈련 그게 네. 사진 막 나왔잖아요. 와 이렇게 정근호 선수 그 사진 네. 하나 팬들 야 드디어 이제 우리 팀 바뀌는 거구나 애들 막 돌려 막 이렇게 하나 팬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김승 감독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나나요? 제가 SK 와이번스랑 하나이글스에서 두 번을 모셨는데 네. 거의 9년을 모셨어요. 네. 16년을 프로에서 생활을 했는데 9년을 모셨다니까요. 하, 진짜 힘들어요. 연습 양부터 되게 힘든데 하고 나면 이상하게 뭔가 모를 뜨거운 게 확 올라와요. 카타르시스 같은 거? 네네네. 이게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 어차피 이렇게 해도 시간이 흘러가고 저렇게 해도 흘러가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야구가 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SK 때 많이 늘었고 또 하나 와서도 이제 중고참 고참을 되어가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빨리 은퇴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SK에서 하나로 이적할 때 뭐 김승현 감독 이제 훈련 그거 지긋지긋해가지고 무조건 어디 도망갈 생각만 하다가 하나에서 오라니까 오케이 땡큐 하고 바로 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때 김승현 감독님도 SK에서 나가시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그거는 아닌데 예.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랬는데 피했는데 갑자기 또 거기로 또 하나로 더 오니까 어이구 이건 뭐냐 뭐 갑자기 절이 옮긴 거죠 절이 실은 네, 절이 옮긴 절이 거예요. 그냥 옮긴 참 되게 아꼈어요. 김승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감독님 오래 봐왔지만은, 쌍방울 때부터, 예, 담당 기자로서 오래 봐왔는데, 정근호 선수를 되게 아꼈어요. 예, 아, 보면. 감사합니다. 예, 참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그래도 정근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좀 하고 하는데, 결국은 좀 고마우신 분이다, 그죠? 뭐 저 주례도 서주셨고, 일단 뭐, 정근호가 조금 더 성장하고,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가족이 아프실 때도 항상 먼저 챙겨주시고 뭐 그랬던 감독님이라 뭐 야구 외적으로도 그냥 인간으로서도 되게 존경하는 분이라 예, 항상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시죠. 예, 소프트뱅크 거기 이제 코치님이신 내일 모레 이제 여든이신데 연봉을 받고 있는 예,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말 야구로만 보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하나에서 이제 정말 특별하게 모셔 온 FA였잖아요. 네. 그때 큰 손으로 변신 이용규, 정근우 야 좀 가을 야구 2018년에 11년 만에 갔지만 네네. 지난해 또 이제 막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8연패도 하고 네. 보니까 좀 하나는 좀 뎁스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훈련 방식의 문제입니까? 스카우트의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도 뎁스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팀마다 네. 어차피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던 선수들이고 실력은 좋은 한 장 차이가 생각을 하는데 주전 레귤러 멤버들을 빼놓고 백업 요원들이 이게 뎁스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매우 메꿔줄 선수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작년 이제 하나이글스 야구를 보니까 성적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후반기 때 보면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밑에 애들이 정말 못 컸거든요. 실력들이. 근데 이제 조금 작년을 보니까 아 그래도 밑에 애들이 조금 야구에 대한 활력소라든지 실력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예. 뭔가 뭐 확실하게 리빌딩을 선언을 한 그런 어떤 자신감의 배경에는 그런 움직임들을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구단도 네. 그런 부분들을 받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제로 내려갔는데 뭐 오늘 뭐 첫날부터 좀 비 왔다는 뉴스가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82년생 그죠? 예, 한국 프로야구 최고 선수들의 집합체다. 예, 뭐 오성환, 정건우, 김태균, 또 이대호, 추신수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대단한 선수. 어떤 분야에서든 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 일본 야구에서도 또 우승도 했고 이대호 선수도 볼 때는 누가 좀 제일 잘하니까 야구 누굽니까? 근데 뭐, 이건 누굽니까? 그냥. 누구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그런 게 다들 너무 본인들의 위치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다 대단한 선수들인 것 같고 82년 동기들이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신수, 대호, 뭐 태균이, 승환이, 뭐 정근호 선수, 그다음에 뭐 뭐 김강민 선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최고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정근호 아닌가. 정근호가 최고. 진짜 본인 봤을 때는 아니 이 키에 이 팔꿈치 수술을 세 번 하고 고등학교 때 진영 못 받아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이견 내고해서 이 키로 프로 딱 가가지고 끝까지 다 했잖아. 아 저 오늘 굉장히 놀랐어요. 그 요즘은 그 키높이 구두가 아 이게 아니라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신발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굽 높이가 한 7cm 이상 되면 저는 좀 처음 봤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79인데 이거 저만해요. 저만해. 그 나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구두를 신고 있는데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그게 진짜 야 정근우가 그 중에서는 최고다. 근데 저 자신은 또 제가 뭐 누구를 최고라고 말하기 전에 저 스스로를 또 사랑하니까. 아이 그럼요. 네. 그 정도의 네. 또 자부심, 자신감 없으면 이 자리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케이, 뭐 전부 그냥 정말 최고의 자리에 서봤던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압니다. 프로 중에 프로다. 왜냐하면 다들 최고니까 또 그 중에 누구를 하나 뽑으라면 또 다들 왜 또 삐질까봐. 아, 그러니까 누구랑 제일 친해요? 누구랑? 다 예, 친해요, 친구들이. 다. 예. 그 동기들이 야구는 또 잘하고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말 다 열심히 잘하고 그래도 워낙 또 위에 다 있으니까 다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하고 다 친합니다. 보니까 친구들 은퇴하는 거 보고 이대호 선수 인터뷰에서 좀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니까 알아요. 말이 그럴지 진짜 울었던지 그랬던지. 그럼 감독은 좀 누가 가장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마흔입니다, 그죠? 한 5년 정도 후면 누구 한 명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레전드들은 감독하는 시대가 아닌데 이게 보통 한 번씩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야구 잘하면 감독을 더 할 확률이 굉장히 다운이 되는데 야구를 좀 못해야지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죠. 네. 누가 가장 감독이 먼저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 때. 아, 친구들 중에. 그래도 또 태균이가 제일 빨리 되지 않을까. 뭐 어떤 분이세요? 뭐 프랜차이즈 스타도 계속 있었고 뭐 작년에 중간에 은퇴를 해서 프론트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단장님 보좌 역할을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보는 시선들과 시야들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또 해설위원도 그죠? 이번에 해설도 또 해설도 하면서 본인도 한번 해설 생각은 없나요? 저는 좀 혀가 짧아가지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팬들이 전혀 저랑 말하는 걸 소통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떳떳떳떳떳떳 할까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발음 연습과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서 시야를 저도 조금 시야를 넓혀가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대 최고의 이루수 어때요? 역대 최고 이루수는 맞는 건가요? 그 스탯만 봐도 올해도 했고 그죠? 올해 했죠. 예, 올해 했고 스탯만 보면 맞죠? 지금까지는 확실하다? 아, 확실하죠. 네. 지금 뭐 확실한데 골든글럽 몇 번입니까? 세 번.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세 번이면.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제가 무슨,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그때? 제가 뭐 기자분들한테 내가 무슨 찍힌 게 있나 싶어가지고 뭐.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세 번이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많지가 않은 거죠. 한 성적에 비해서는. 네, 우승도 네. 하고 막 근데 왜 누구한테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나올지 고민 좀 했습니다. 아니 근데 누구한테 많이 뺏겼어요 진짜? 근데 뭐 그때 뭐 조성환 선배님도 계셨고 아, 뭐 고영민 선수도 있었고 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거의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2년을 연속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도 뭐 끝까지 살아남은 이는 정근우다. 정근우죠. 예. 오래 했다. 오래 한 것이 최고다. 그럼 오래 했죠. 예. 자 FA 해서 그래도 이제 큰 재산 야구에서 부자 됐죠. 부자를 됐을 수도 있지만 야구에서 아, 뭐 재테크 같은 건 좀 어떻게? 재테크는 뭐 저는 와이프한테 용돈을 받았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모든 거를 다 딱 전달하고 본인만 믿겠습니다. 은숙 씨. 은숙 씨. 아, 이제부터 앞으로 또 제 2의 인생 같은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고민을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좀 스타일이 뭐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크게 막 목표를 가지고 크게 고민을 하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 애들 좀 아버지로서 일단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먼저 하고 그걸 하면서 이제 좀 더 제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파지 않게끔 좀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지금. 뭐든지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죠? 네. 네. 꼼꼼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정근우 씨께서는. 꼼꼼하다기보다 좀 네. 나이가 한 살한테 좀 들면서 꼼꼼한 것보다 좀 더 안정성 있게 좀 더 정확하게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생겼나 봐요. 예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덤볐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양현종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을 하잖아요. 기아에서 4년 80억 원도 훨씬 넘는 우와. 그런 돈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맞는데 전혀 개런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선언을 했는데 좀 어떨까요? 좀 나이도 적지도 않은데 거기도 88년생이면 이제 34살인데 한국 나이로. 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고 지금이 아니면 후회할 것 같다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현종이의 저는 선택에 굉장히 지지를 하고 그래서 현종이도 돈을 못 본 상황이 아니고 뭐 이룰 만큼 다 이루었고 이제 하지만 돈이 이만큼 있어도 우리가 살고 이만큼 있어도 살긴 하지만 뭔가를 도전을 하고 뭔가 또 나에 대해서 뭔가를 또 끄집어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의 한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현진 갔죠. 김강현 갔죠. 그러면 현종이도 본인에 대한 실력에 대한 거에 대한 뭐 도전, 검증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현역 생활을 할 때 이제 보면 이루수로 이제 제일 본인이 이제 베스트 활약을 할 때 같이 이제 뛰었던 선수들을 베스트 10을 한번 꼽아보면 뭐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그 동시대에. 선발 뭐. 선발은 누구예요? 유현진이죠. 유현진이다. 네, 유현진, 윤성민, 뭐 김강현 이렇게고 포수 강민호, 뭐 양의지. 네, 1루수 뭐 대호, 네. 태균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2루수 본인이지. 정근우, 네. 고영민. 네, 네. 왜냐하면 영민이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좀 더 팀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라이벌 팀이었기 때문에 부산 SK 맞아요. 좀 더 나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3루수 박성민, 네. 최정, 유격수, 뭐 진만영도 있었고 뭐 강종호 네. 있었고 뭐 레프트. 이야 이거 이 얘기 안 하면 친구가 삐일 건데. 왜? 박재상 얘기 안 하면. 아, 수비 잘했잖아요. 수비 잘했잖아요. 아, 네. 네, 최형, 그죠? 뭐 최형우도 네. 있었고, 네. 뭐 김현수, 네네. 뭐 또 근데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네. 뭐라 뭐 말하기는 또 되게 그러네요. 네. 다 말했나? 네. 나무 위키가 있습니다. 이게 뭐 팬들이 뭐 온라인 백과사전식으로 쫙 이야기들 많은데 보면 좀 되게 막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확인 안 된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몇 개를 한번 좀 추려봤어요.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그런 게 사실이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좀 많은데 자 한번 볼게요. 고교 졸업 후에 이제 지명 못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산고 시절에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에이스였던 이제 추신수와 함께 부산고 우승을 이끌었는데 프로 지명을 못 받았어요. 고교 때도 잘 하지 않았나요? 저 청소년 대표 2, 3학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지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한간에는 추신수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면서 보복을 당했다. 본인은 이제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좀 키가 작아가지고 스카우트들이 좀 안 찍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 보복 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네네. 드래프트 할 때 그때 이제 분위기 시장을 보면 키 크고 덩치 좋고 홈런 치고 막 이런 애들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였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손시현 형이 이제 네. 두산에 가서 좀 잘하면서 아 작은 선수도 할 수 있다고 또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 지명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는 아무래도 키 작은 선수들이 좀 많이 불리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 대표로도 활약하고 이런 부분을 봤는데도 그게 안 되나요? 근데 프로는 냉정하게 이제 했던 거와 이제 해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확률적으로 키 작은 애가 프로 와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제 평가를 했나 보죠. 예. 2루수 이제 스택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데뷔 후에 이제 꾸준한 활약을 펼쳤어요. 그래서 대졸 출신임에도 2루수로 뛴 기간 동안에 통산 WAR이 이제 스태티즈 기준 45가 넘어서 이제 리그 역대 최고 2루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베스트 10 2루수에 뽑혔던 이제 박형 때 예전에 감독님 같은 경우 34.43 물론 이건 이제 정근우 외 현역 중에서 최고 WAR을 기록 중인 안치용, 서근찬, 박민호도 아직 좀 차이가 있는데 WAR이 아닌 클래식 때도 좀 되게 뭐 매우 좀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근데 2루수를 하면 어때요? 2루
1호는 사실 1호수는 공격도 수비 다 잘해야, 물론 잘하면 좋죠. 수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역동작에 수비들이 많고, 뭐, 투수가 할 때 백업 가야 되지, 또 어디 중계 플레이 가야 되지, 또 1루 공 던지면 또 저기 돼, 백업 가야 되지, 움직이는 되게 많거든요, 1호수가. 그 2015년에 18홈런 88타점 쳤던 그의 말입니다. 네네. 그죠? 네. 굉장히. 근데 이게 뭐 그때 일부러 장타 쪽으로 그냥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근데 이제 15년부터 약간 두 자릿수 없는 쳤나 제가? 그러면서 약간 이제 스윙을 조금 많이 이제 예전에는 약간 찍어 치는 스윙에서 골프로 좀 그때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네. 띄우려고 약간 허리 회전과 스윙이 좀 변화를 줬는데 그게 좀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서 타구가 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걸 좀 많이 생겼거든요. 아 이게 네. 뭐랄까 탄도 자체가 좀 네, 발사각 같은 거. 발사각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홈런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좀 그런 걸 좀 감안을 한 거네요. 웨이트 막 또 많이 해서 막 근력 키우고 막 그런 건 아니요. 저 웨이트를 좀 그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펌핑이 빨리 되는 스타일이라 그거 웨이트보다는 좀 뭐 박업벽이라든지 아니면 단거리 순발력 운동 이런 거 좀 많이 해가지고. 잘했네. 자, 경기적 논란이 있는데 2013년 9월 14일 넥센 명백한 헛스윙을 하고도 파울 타격이라고 우겼지만 느린 비디오로 봐도 이제 헛스윙 삼진이라서 알 수 있었는데 끝까지 파울이라고 주장해서 삼진으로 물러나고 괜히 이제 베네켄한테도 막 그거 왜 그랬어요? 아 이게 타자들이 항상 이 흙이 맞는 소리와 방망이 스쳤던 느낌이 소리가 같이 탁 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 방망이 느낌이 아니라 이 삭삭 하는 그 소리가 스쳤다 느낌과 이 약간 흙에 탁 튀면서 이제 흙이 방망이에 탁 튀면서 이게 소리가 아 이거 나 맞았다라는 이제 돌아갈 때 딱 이제 그런 느낌이 나니까 본인은 이제 확실하게 저는 이제 파울인 줄 알았죠. 파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어필을 한 건데 심판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베네켄 선수가 도발하는 게 아니라 베네켄 선수가 와서 저보고 삼진이니까 나가라고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심판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가 난 거죠. 이제 걔한테 도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심판한테 어필하고 있는데 네가 나와서 뭐 겟아웃도 해서 자꾸 막 이러니까 너 왜 그래?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더라고요. 베네킨 입장에서는 도발 뭐 겟아웃 할 수도 있겠구나. 차이가 많이 나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났구나. 아, 봤어 빨리 들어가야지 하는데 아니야 막 파울이야 이러니까 그렇지. 야 그리고 또 이적 과정 논란 이것도 참 좀 남아있는데 뭐 결국은 뭐 2014년 끝나고 하나고 4년간 70억 원에 했는데 SK 팬들이 사실 이제 보내기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떠나는 선수 입장에서는 새로 뛰어야 될 팀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복잡한 상황이었을 거고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변명이 이렇게 구차냐 이런 좀 뭐랄까 비난이 좀 많았어요 그때. SK 하고 하나하고 조건이 엄청 큰 차이가 났나요? 네 똑같았잖아요. 그때 똑같았는데 똑같지가 않잖아요. 기사로는 사실은. 똑같다고 났지만 제가 뭐 수많은 얘기를 이런 인터뷰 내용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 얘기니까 지난 얘기지 네, 지난 얘기니까 더 말을 할 수 없는 게 지나서 더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와 프론트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부적인 얘기 때문에 난 다른 데서도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들었지만 예.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예. 좀 그래도 아무리 지난 예. 얘기지만 그건 좀 그렇다 보고 선수가 예. 옮길 때는 예. 더 많이 받아서 옮깁니다.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진짜 예, 예. 프론트와 솔직히 뭐 약간 뭐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또고 또 보면 또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금 플러스 뭐 좀 예, 계약금액 뭐 많고 적고의 좀 개런티 같은 부분들도 좀 차이가 좀 있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틀리기는 하죠. 여러 가지 틀리기는 하지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좀 예, 그래가지고 협상 과정에서 좀 뭐랄까 좀 여기 좀 그러니까 팬들이 미지근했고 저기는 바로 그냥 와 오세요 하고 촥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팬들이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제가 이런 부분들은 옮긴 사람은 당사자로서 제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안고 가는 걸로 해서 네, 이거는 정근우가 그냥 갔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근우 씨를 모시고 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참 그래도 옛날 생각도 막 나고 즐거운 그것도 많은데 올해 한번 본인이 생각할 때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새로 이제 아직 팀 이름은 이제 정해지지 않습니다. 뭐 SSG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SK와 그 다음에 하나와 LG의 올 시즌 예상 성적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LG는 그래도 3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목표는 이제 우승이던데 LG는. LG는 일단 3위 아니다. SK도 5강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지난해 9위인데. 네, 5강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최주환 선수 와서 그렇습니까?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이 투수진만 조금 언니 김은영 감독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워낙 또 투수 코치로 오래 계셨고 또 투수들을 좀 더 잘 이렇게 해서 하면 로테이션만 잘 지켜주고 그 누구를 어떻게 장점이 선수들만 잘 넣어줘도 좀 더 성적이 날 거라 봐서 어차피 방망이야 워낙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5강 안에는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가을약으로 했던 팀이고 18년대 우승까지 한 팀이기 때문에 올라가 5강 안에 들 것 같고요. 목표는 사실 가을약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는 수베로 감독 약간 복병이긴 한데 이 작년에 후반기 때 젊은 선수들의 이게 패기와 열정들이 얼만큼 시즌 초반부터 치고 가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꼴찌 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꼴찌 예상 팀. 꼴찌 예상 팀요? 네. 야, 되게 이거 없습니다. 꼴찌 싸움도 제가 볼 때 올해 같이 약간 시즌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1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되게 평준화가 많이 돼가지고 요즘 약팀이 강팀을 잡고 예전에는 강팀이 약팀을 잡는 거는 그냥 다반사였는데 요즘에는 뭐 분위기에 되게 좌지우지된 게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부상. 네, 부상들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어느 팀이 시즌 끝까지 레귤러 멤버, 백업, 뎁스를 크게 강화를 시켜가지고 끝까지 시즌을 잘 치르느냐가 좀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참 고맙고 애들 좀 잘 키우고요. 예, 예 요즘 열심히 그죠? 라이딩 한다고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또 새로운 또 야구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